눈물이 왜 나지? 아 매워. 안녕. 오늘은 인턴의 점심시간 아니라 혼밥 시간. 오늘은 혼자 혼밥을 먹으러 마라탕집을 왔어요.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무게로 계산하는 건데 칼칼 치워줘요. 순한 맛. 이 소금도 이제 마라탕을 다 고르셨으면 먹을 소스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장 소스랑 그리고 간장 소스가 있는데 이걸 다 먹을 거예요. 아, 기호에 따라 마늘 이거 1인분이에요. 그릇에 하나 담으면 1인분이죠. 여기에 청경채, 이건 옥수수면 고기를 넣었어요. 마라 샹궈에는 몰라도 마라탕에는 고기를 꼭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 맛이 우러나가지고 국물이 되게 맛있거든요. 완성. 이것이 마라탕의 한상입니다. 순한 맛을 시켰는데 이렇게 빨개요. 입이 마비는 할 때 그 맛자예요. 근데 옥수수 면은 퍼지니까 어! 벌써 퍼졌어. 청경채랑 고기랑 까먹. 아우 매워. 제가 다녀본 마라탕집 중에 마라 맛이 제일 진해요. 그래서 뭔가 마라 맛을 너무 맛있어. 저만의 캠페인? 마치 금막캠이라고 금요일마다 마라탕 먹는 캠페인. 아, 제가 개최하고 저 혼자 참여하는 금요일마다 마라탕을 먹는 이유가 있는데 다음날 화장실. 제가 야채는 안 먹지만 마라탕에 들어간 야채는 꼭 먹는답니다. 마라탕인데 거의 저한테 샐러드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아는데. 먹을 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진짜 잘 먹는 분인가. 탕수육은 밀가루가 되게 많고 고기가 없는 느낌이라면 여기 고기에 얇은 찹쌀가루를 묻혀가지고 튀겨서 고기의 맛을 달짝지근하게 이 소스랑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치 나 미식가 같았어 지금. 네. 어? 뽀비스요? 감사합니다. 뜨거. 아, 연유에다가. 나 연유를 묻혔는데 맛을 없앨 수가 없어. 맛있다. 찜닭이에요. 저희 회사 근처에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인턴 생활 어떻냐고요? 녹록치 않네요. 하지만 선배님들은 다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일 중에서? 뒤준을 만난 거예요. 마리클레에서 내가 하고 싶... 아 잠깐만 이거 뭔가 그거 같아. 면접 같아요. 왜 이렇게 면접 질문을 물어보세요? 인터넷 점심시간을 혼자만 하고 있는데 부러워하거나 그러세요? 엄청 부러워해요. 같이 일하는 인턴이 있는데 막 모델들이 입었던 예쁜 옷도 입어보고 막 그래요. 저도 예쁜 옷 입고 싶어요. 저도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인턴의 점심시간이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인턴 홍경희 씨 나와주세요. 경희랑 같이 먹고 싶은 메뉴는 굉장히 음식을 많이 가려요. 뭐 순대국은 먹는데 순대는 안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뉴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김치) 같은 느낌? 이걸 딱 먹으면 다시 리프레시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먹을 수 있어. 아 왜 속으로 빠져. 마라탕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안 되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라니.